크게 실제 생활 속에서 성평등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갈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둘 이상의 목표나 정서나 충돌하는 현상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의를 보고 목표나 정서가 충돌하는 현상이 서로의 입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때문에 내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더 바라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 기간 동안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인터뷰를 하는 영상 한 편과 그다음에 사회생활 속에서 성차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하는 웹드라마 한 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부 추진 계획 일정에 맞추어서 요즘 사회생활 달라도 되나요? 라는 인터뷰 영상은 기성세대와 MZ세대 각각 3명을 섭외해서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의견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눠보고 또 서로 입장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다름을 받아들이는 식의 내용으로 인터뷰 영상을 촬영을 한 상태이고요. 네. 그 다음에 웹드라마 형식으로 기획 중인 요즘 사회생활 신입입니다는 현재 시나리오 각색이 진행 중인데요. 거의 완성된 상태로 9월 중순에는 촬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간략한 내용으로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낯선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과 언뜻 성차별이라고 보일 수 있는 대화 속에서 어떻게 성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9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계획이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이고요. 끝까지 잘 활동해서 편견 없는 평등을 만들어내도록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레드핏이었습니다. 2030 청년 동아리 슛걸임 활동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평소 축구를 즐겨보지만 또 여자들이 사실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던, 하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모여 만들어진 팀입니다. 본격적인 축구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저희는 이제 축구 경기에 꼭 필요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등 기초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체력만 기를 뿐만 아니라 서로 협동심도 기르고 마음도 나누고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팀 분위기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평소 눈으로만 보던 축구를 직접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은 전문적인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축구 기술 중 정말 기초가 되는 패스, 슛, 드리블, 같은 이런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팀을 나눠서 직접 그 기술을 이용해서 페어플레이를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또 기술을 몸에 익히고 경기 진행 방식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23일에 인권연구소 광주 지회장으로 계신 송아린 강사님을 모시고 1차 성평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강연 내용을 배경으로 한 퀴즈도 함께 풀면서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 저희가 이제 남녀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성 고정관념을 발견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슛걸이인 팀원이 이제 MZ 세대 사람들이 재미를 굉장히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수업과 격주로 다른 활동들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처음은 광주역 되살리기를 위해 진행되었던 달빛마켓 행사에서 공연, 플래시몹을 제작하고 또 진행을 하고 부스 운영을 돕는 스텝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또그 후로는 고흥 월드 문화 페스티벌 스텝을 하면서 행사 지원을 돕고 또 새로운 경험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서 진행됐던 세계 경찰청장 포럼 의전에도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의전 활동도 함께 했고, 했는데요. 이 행사는, 이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청장님들, 교정 본부장님들이 모여서 범죄자나 이제 출소자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교정 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천하 흥타령 이라는 이제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도 또 지원하게 돼서 저희가 춤도 추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또 힘들어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또 그런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있을 9월, 10월 활동 계획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15일에 2차 성평등 교육을 받을 예정이고, 9월 22일부터 25일에는 저희가 앞서 준비한 천하흥타령 결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배운 축구를 시험해 볼수 있는 또 여자 축구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10월 29일에는 지금까지 진행한 동아리 활동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동아리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이번 2030 청년 동아리 슛걸인을 통해 축구 활동뿐만 아니라 성평등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남녀 간의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진정한 행복과 화합이 될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슛걸인 이 동아리 활동이 또 끝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 만남을 이어나가면서 함께 더 많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슛걸인 활동 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 이름은 페어컷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4명이서 같이 팀을 꾸려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원래 여성 비혼 공동체 비컴 투르데이에 있었던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조직하게 된 팀입니다. 저희는 2019년부터 지금 현재 4년째네요. 4년째 이어오고 있는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여성 특히 이제 비혼의 라는 생활 방식을 채택한 선생님들께서 모여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는 2029년도에 만들어져서 2020년에는 이제 여기 사진이 뭔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2020년에는 이제 각자 한 6, 7명의 선생님들끼리서 이제 비혼의 삶을 담은 이제 다이어리라든지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의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매거진 그다음에 비혼 여성의 경제에 대한 지식과 이야기를 담은 비코놈이라는 책세 개를 프로젝트를 돌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2021년, 그리고 2022년, 이번 페어컵까지 이어서 매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2022년을 맞이해서 이 프로젝트를 조금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들은 조금 이제 본업과 겸업하기에 많이 부담이 됐던 면들이 있어서 저희는 조금 생활에 가까우면서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들은 혹시 미용실을 가게 되면 가격표를 보고 의문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의문들을 몇년 전부터 제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트 메뉴가 똑같이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이의 컷과 성인의 컷 가격 차이는 이제 이해를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머리 차이라거나 모의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항상 날까? 그리고 항상 여성의 그 커트 가격이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정도로 조금 더 비쌀까?라는 의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여성학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탈코르셋 운동이라고 해서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꾸민 노동이나 핑크택스를 거부하는 이런 운동과도 연결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문헌을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민경 작가의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용으로 늘 출시된 상품은 늘더 비싸다. 이런 여성용 제품을 기본형인 남성용에서 부가적으로 제작한 특별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가격이 추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작가가 지적한 것처럼 저희 또한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한번 나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4월 30일에 같은 쇼컷인데 왜 가격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이제 카페에서도 회원들은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커트 가격을 차별을 두지 않고 페어 컷말 그대로 서로 같은 가격을 매긴 미용실들을 추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요. 성별에 따른 가격 차등을 두지 않는 그런 성평등 미용실 정보가 담긴 페어컷 지도를 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오프라인 상에서 배포하는 것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페어컷, 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옷차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탈코르셋 운동에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기존의 규정적인 여성상의 옷차림을 탈피하고 성적 대상화된 옷차림을 탈피해서 편안한 옷차림을 선호한 여성들이 많은데 하지만 경조사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자리라든지 그런 TPO가 필요한 곳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SNS에서 현재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인스타그램 같은 채널에서는 사실 여성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몸매를 부각하거나 그런 옷들은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탈코르셋적인 옷들은 많이 부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TPO에 맞는 다양한 옷차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또 하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 회의나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성가족재단에서 제조 제공해 주신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서도 많은 조언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페어컷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 성별에 따른 커트 가격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은 저희가, 한 포털 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는, 그 미용실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도 뭐 북구, 동구, 광산구, 서구, 남구 이렇게 구 안에서 있는 가격들을 제시를 한 거고요. 이 가격들은 가게에서 제공하겠다라고 동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격 정보를 발췌를 해서 하나의 빅데이터로 만든 거죠. 만들어서 동일 가격인지 아닌지의 여부, 그리고 샵에 따라서 샴푸 비용을 별도로 여성에게만 부과한 샵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제 따로 표시를 해서요. 이제 하나의 엑셀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제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아니라 뭐한 말씀드린 김에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한 지도 정보인데요. 사실 그 색깔이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진초록 부분은 동구고요. 연초록 부분은 남구인데요. 지금 현재 서구 북구, 광산구는 입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뜨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남구를 조사해서 입력을 했는데, 남구에도 미용실이 3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약 정확히 말하자면 280개 정도로 검색을 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가격이 같게 책정된 미용실은 한 2, 30여 개 정도, 30여 개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만 지도에 표시를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고 있고요. 이 제도 자료는 이대로 즐겨찾기를 저장을 해서 배포를 하면 누구나 모바일 기기든 데스크톱이든 저장을 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배포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와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인터뷰를 통한 커트 가격 차이의 이유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연구로 치자고 하면 질적 조사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성별 간의 다른 가격을 책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실제 업계 종사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함으로써 그 이유를 듣고 이것들을 조사를 하여서 함께 이제 제시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미용사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고 또한 좀더 정확한 연구, 미용 업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진행한 인터뷰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사실 광주광역시에서 같이 모임을 시작했지만 현재 청주에 있어가지고 청주에 있는 제 이제 단골 미용사분께 여쭤봤던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나중에 향후에는 더 정성된 자료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 이렇게 표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탈코르셋 룩북 제작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페어컷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요. 이 계정에 탈코르셋 룩북을 하시면 이제 제시해 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은 이제 이벤트에 참가하셨기 때문에 이제 소정의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해시태그 확산? 제가 사실 SNS를 잘안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리트윗이라고 그러죠. 리트윗 같은 것도 해주시면 그것도 또 이제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진을 올려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탈코르셋 룩북을 간단하게 올려주실 수 있도록 이제 동려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같은 건 아무래도 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공개를 된다고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사진들도 자료를 모으면 하나의 룩북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온라인상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활동 제 진행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맨 위아래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는 페어컷 관련된 것이고요. 아래는 이제 저희 TPO를 잘 갖추는 이제 탈코르셋 의상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을 말씀드릴 건데요. 위에는 이제 저희 페어컷 지도를 이제 앞으로 제작을 할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을 완성을 해서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중심가,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자료를 배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미용 가격표를 한번 제안해 보는 것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핑크 뜰수 없는 브랜드 소개라는 거 뭐냐면 그 이제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차이 없이 이렇게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에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모아 소개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SNS 이벤트를 통해서 받았던 탈코르셋 룩북을 모아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역시 제작한 것들을 배포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프로젝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주 여성가족재단 2030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의 파일럿 형으로 지원한 RG라는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팀장 이수아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어떤 동아리인지를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를 개발하는 기업의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저희는 이 여성가족재단의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향후 교육 프로그램,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때의 교구로 활용할 수 있는 동화책을 이번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화로 만나는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잡고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콘텐츠를 구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SNS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인스타툰이라고 다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컷 만화 형태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업로드를 하여서 만화를 통해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동화들 속에 숨어 있는 성불평등한 요소들을 조금 인식을 할수 있도록 돕고, 성평등한 내용으로 각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작동화 출판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RG라는 동아리만의 저희의 자체 제작 창작동화를 만들어서 성평등 프로그램 교구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만들어진 결과물을 지역의 어린이 도서관, 공공 도서관 등에 기부를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SNS 컨텐츠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이라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저희는 SNS 만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포기에 가까운 상태예요. SNS 컨텐츠로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는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화면에 지금 세 가지 동화를 적어 놨는데요. 뭐이 밖에도 여러 가지 동화들을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뚜렷한 활동이 없는 이유가 아이디어 회의가 주요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계속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만화로 만들어 보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정작 이게 만화로 됐을 때 저희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희가 엄지공주 스토리가 다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은, 엄지손가락만한 공주님이 집 밖에 떨어지면서 야생에 던져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사건, 모험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엄지공주의 모습이 굉장히 수동적이다. 뭐,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없고 다 주변인들의 도움만 받는다. 뭐, 두꺼비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엄지공주를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마치 물건처럼 다루는 모습이 보여진다. 성상품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고 해도 만화로 표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설명을 하려고 하니 너무 글만 많아지니까 만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재미와 보기 편하다라는 장점을 포기해야만 했고, 그런다고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가볍게 전달을 하고자 하니 저희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못해서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동화적 요소고 스토리상으로 필요한 전개였을 뿐인데 그거를 굳이?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을 해봤는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녀심청도 사실 문제가 인신공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문제이지. 이것이 여성의 그것과 그게 있나? 뭐, 어떻게 보면은 파고들면은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재물로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여성을 떠올리기 마련이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여성의 모습이 효녀로 비춰지는 것도 분명히 사회적 문제일 수 있지만, 이거를 만화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만들어봤는데 정말 어려웠고요. 미녀와 야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너무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뭐 당시의 결혼 제도, 남녀가 뭐 서로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약간 부모님의 그런 거를 따라가지고 결혼을 해서 첫날밤에 서로의 얼굴을 처음 본다든지 뭐 결혼식 때 처음 본다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고, 이 미녀와 야수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르메스 일화인 걸로 저는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의 미녀의 기준은 약간 풍만함과 약간 다산의 상징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지금 당시 우리는 미녀와 야수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확고하게 있잖아요. 동화의 삭발라든지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통해서 약간 획일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미녀의 상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는 문제를 약간 좀 꼬집고 싶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메시지를 아무리 멋있게 잘 만들고 이 정말 큰 문제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만화로 표현이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SNS를 활용한 동화 각색 콘텐츠와 기존에 계획했던 창작동화 출판 프로젝트를 합쳐서 각각의 주제로 창작동화 두 권을 출판하는 형태로 활동 방향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 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미녀와 야수를 첫 번째 패러디 동화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미녀를 찾는 야수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미녀의 기준과 결혼 제도의 문제점을 동시에 꼬집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녀와 야수가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로 어찌저찌 결혼을 했어요. 를 첫날 밤에 보내게 됐죠. 하룻밤을 보냈는데 어두운 성 안에서 조명 하나 없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다 보니까 미녀도 야수도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뭐 뭔가의 사정이 발생을 해서 미녀가는 다음날 아침에 야수가 일어나기 전에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럼 야수는 자신의 부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마을로 왔는데 야수가 알고 있는 거는 아,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나의 부인이었다라는 것밖에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을의 사람들에게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녀를 데려와라. 그 사람이 나의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미녀를 데려와라. 아름다운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하니까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하죠. 나는 외모가 뛰어나니까 내가 미녀다, 내가 당신의 아내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뭐 누군가는 나와서 내가 가장 이 마을에서 돈이 많다, 나의 이 여유로운 모습과 나를 잘 관리하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냐. 또 누군가는 마을을 지키는 여전사가 나타나서 나의 이 아름다운 근육을 봐라, 내가 가장 아름답지 않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뭐 마을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등장을 해서 나의 오랜 인생을 살아왔고 나는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의 이 지혜로움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스토리는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녀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싶었고요. 이 모든 문제는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결혼까지 결석해버린 이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였다라는 것까지 약간 좀 은은하게 전달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스토리가 짜여져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평등 동화인데요. 이건 좀 아이디어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어요. 너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그 중에 어떤 걸 선정을 할지 결정을 못해서 그 중에서 좀 유력한 후보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등한 말과 평등한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평등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른을 위한 동화가 될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남녀가 살면서 듣게 되는 성차별적 어휘들, 말들, 그런 것들. 여자가 왜 그렇게, 뭐, 힘이 세? 뭐, 여자가 왜 그렇게, 뭐, 부진하지를 못해? 이런 말들. 그리고 남자가 뭐 그렇게 많이 울어? 남자가 뭐 이렇게 힘이 약해? 남자가 뭐 그런 걸 좋아해? 이런 말들, 평생에 거쳐가면서 여성과 남성이 듣게 되는 말들을 쭉 시간순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남자와 여자가 각각 듣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뭐, 존과 소피라고 할게요. 존과 소피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들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이가 남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겪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식으로 저희는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불평등한 사회적인 인식과 그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등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취미나 직업, 뭐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성별과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뭐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성별이겠죠?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양한 직업들을 보여주면서 나의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특성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직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직업 교육으로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의 회의겠죠. 수차례 대면 비대면 회의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후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하냐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더 이상 생각을 늘리지 않고 그 생각들을 추려서 실제 동화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의 동화책에 스토리를 다듬고 뭐 문장을 예쁘게 만들고 어떤 페이지에 어떻게 할지 구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삽화를 어떻게 넣을지, 어떤 그림이 들어갈지, 뭐 누구에게 의뢰를 맡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그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삽화 작업까지 해가지고 인쇄하고 제본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그좀 수요도서를 통해가지고 간단하게 그 소수의 인원에게 저희가 인쇄물로 배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재단에서 그 마련해주신 멘토링 자리에서 멘토분께서 저희한테 정식 출판을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언을 듣고 저희도 아 정말 이거 정식 출판물로 등록을 해보자까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출판사와 연결을 할지 뭐 어떤 방법 이거는 저희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책을 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정식 출간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정식 출판물로 등록을 해가지고 뭐 유포가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도서관에 기부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안 적혀 있지만 그런 저희가 기부를 진행한 도서관에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 동화를 정말 어린이들이, 이용자들이 잘 보고 있는지, 이 동화책의 성격은 어떤지, 본 아이들이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고, 그런 사후 처리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그 이후 올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화책을 활용해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주소가 없었지만, 아무튼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혜이 대로입니다. 파일 보이실까요? 네, 저희 바로 진행할게요. 아, 제 컴퓨터가 이상하게 비디오가 사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는 그 디자인 커뮤니티로 활동하고 있는 심혜고요. 올해로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은 커뮤니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제잉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축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파티라든지, 이제 디제잉 콘텐츠로 협업할 수 있는 곳과는 다양하게 협업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게 이제 음악적으로는 조금 이제 서브컬처 쪽이라서, 일반적으로 아시는 대형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음악들을 저희는 시도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활동했던 사진들이에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간을 꾸준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디보션 랩이라고 하는 구시청 내에 있는 작은 공간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저희 뭐 술도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DJ 공연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음악과 여러 아티스트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성소수자 크루였던 쉐이드 서울이라는 이제 크루와 함께 저희가 공연 콘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에도 흔쾌히 이제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성소수자로 이루어진 그 크루와 함께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는 이제 프리플래그라고 해서 좀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들을 알고, 그리고 조금 더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저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특징적인 게 저희 디제잉 공연 문화 속에서는 이제 DJ가 여성인 경우가 굉장히 적고, 그나마도 여성인 경우는 성상품화가 되는 그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좀더그 아티스트로서 존중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 행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쉽게 이제 저희가 뭐 성소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섞여서 이렇게 보고 만나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없잖아요. 어쨌거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 자체로도 저희가 거기서부터 차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화 모임을 이제 4번 동안 진행을 하고요. 주로 저희 공간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 크루 내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대화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 정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저희 사무실 공간인데, 여기서 작게 여러 콘텐츠들 보면서 함께 그 대화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경우는 이제 파티 1회가 이제 잡혀 있는데, 여기가 퀴어 페스티벌이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을, 최종 연락을 한번 했는데, 마침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조금 진행을 아직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희가 이 사업이 11월에 정산 예정이던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퀴어 페스티벌이랑 연계를 못한다고 하면 저희끼리 이제 조금 더 작게 아마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직 진행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연락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걱정거리고요. 저희는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